자, 123번 지문은 참 풀기 민망한 지문이에요. 너무 쉬워서. 그죠? 빨리 갑니다. 로봇 기술의 최근의 발전 덕분에 이건 직역한 거죠. 해석을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최근에 로봇 기술이 발전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꽃, 채소, 과일을 가지게 된 거죠. 모든 계절 내내. 왜냐하면 그들이 재배되니까. 온실에서 1년 내내.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차로 잃어버려요. 계절 감각을. 뭐 그렇진 않죠. 그죠? 사시사철 모든 걸 다 먹지만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관심해졌죠. 계절적 변화에 자연을.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계절적 변화에 무감각해진 거죠. 무관심해지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를 위에서 한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우리가 사과는 나는 어릴 때 겨울에만 먹었어요. 부사 먹고 귤 이런 거는 겨울에만 먹고 배는 가을에만 먹었고 물론 여름에 배를 먹고 싶으면 돈을 5배에서 10배 정도 주면 백화점에서 사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수박을 어떻게 겨울에 먹어? 여름에만 먹는 거죠. 훔쳐서 소비해서 이제 교환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온실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장 기술의 발달 그리고 유통의 진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먹는 거죠. 물론 이제 유통이 진보했을 때 유통업자들이 다 나쁜 놈들이죠. 그치? 왜냐하면 배추 가격이 만 원이 넘어요. 천 원짜리가. 그러면 얘네들이 배추를 농부들한테 다 삽니다. 그리고 안 푸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파는 거죠. 농부가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배춧가루 뛰어 유통업자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농부들이 그냥 지네들이 직접 싣고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팔잖아. 자, 어디까지 했니? 자연은 완스 동그라미 쳐봐. 완스라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죠. 완스. 자연은 한때 우리의 친구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녀와 쉬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연을 언제나 헐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더 네처라고 하잖아. 마더 네처. 그녀와 조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 여기서도 해석 잘해야 되는데 alienate 가로 열고 age 가로 닫습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앞에 그러면 alienate에 뭐가 생략됐겠어? being이 생략이 돼 있겠죠. 소원해지면서, 소외되면서, 멀어지면서 이런 의미잖아. 하지만 지금은 somehow, 어쨌든 소외되어 버렸어요. 멀어져 버렸어요. 자연으로부터 기계 시대에 사니까 기계화 시대에 살기 위해 자연과 좀 소외되어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즉 점점 덜 이끌리게 되어 온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다? 온실 덕분에 모든 계절에 쏟아지는 과일을 채소들
이게 우리 계절 감각, 계절 감각을 잃어버리게 했고,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기계화 시대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컴투비 보이나요? 컴투비. 비컴 동사 뒤에서 투부정사를 보호로 받을 수 있는 컴이죠. 컴 투부정사, 겟 투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그죠? 자, 그만 끝나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요거 다음부터 어려워지나? 다음 질문은 참, 다음 질문 하면서 얘기할게요. 중요해, 다음 질문도. 121번. 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겨울에도. 왜죠? 온실이 있어서. 답 4번이네요. 122번. 무슨 종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기계화된 시대죠. 답 2번이네요. 아, 풀기 민망하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우리는 한때 친근한 관계였다. 자연과. 맞죠? 여기서 이게 보입니까? Be on terms with. 누구누구와 어떤 관계다. terms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조건, 관계, 관점이었죠. terms. 그죠? 요 세 가지가 떠오르면서 일곱 가지 텀스 수거 잘 나오는 거 마인딩 맵핑에 정리 다 해줬어요. 만약에 once가 없었다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1번은. 2번. 우리는 한때 덜 유혹받았다, 이끌렸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의해. 아니죠. once 한때가 아니라 now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월이 아니라 아라고 현재 시제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We are now estranged. Estranged가 뭐를 패러프레이징한 겁니까? 본문의 alienate죠. 소외되다, 멀어지다, 소원해지다.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한 겁니다. 우리는 소외되어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맞죠? 4번. 우리는 지금 덜 민감하죠. 계절적 변화에. Now. Now가 있으니까 괜찮죠. 그죠?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2번입니다.